하와이 휴즈입니다. 휴즈막 쿠키 왕국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건물도 이것저것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육성 레벨 2를 찍었는데 오늘은 3레벨 바로 뚫고 이것저것 좀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상 달달하고 나이스. 우선은 요거는 계속 돌려줍시다. 요 그냥 게임 아무 생각이 하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훌쩍 가 있더라. 약간 마크하는 기분도 살짝 들고 그래요. 특성 레벨 3이 되려면 3-10까지 뚫어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보물을 얻어가지고 뽑기 하는 데서 보물 뽑기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얻어야 되는 게 라이든 순례자의 승리를 향한 무공 비급 공격력 전체 30%를 증가시켜주는 엄청난 보물이라서 요거를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얻던 이 호브막 쿠키 그 힐러 중에서는 얘가 그냥 원탑 잘 뽑았어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한번 뚫어볼까요? 도망치고 싶죠. 근데 확실히 컴퓨터라니까 그래픽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뭔가 되게 깔끔해졌어. 딱 보는 맛이 좀 생겼달까? 부르르 모아주고 내려 찍고 쭉쭉 갑니다. 그리고 실 들고 어흥 스턴 걸면서 스테이지 3스테이지? 예 여기는 그냥 순식간에 뚫겠는데요? 킹덤 아레나 이용 가능. 아 이제 PVP 열렸군요. 휴즈막 쿠키 보이 에스 첫 PVP인데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거 전투력 차이는 제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빠바바바바빰빰. 그리고 좋아 내려 찍고 순식간에 이것이 바로 후구력 차이다. 네. 방어팀? 방어팀도 뭐 그대로 가죠. 지금 뭐 이게 제 베스트 포지션이거든요. 어 이거 아레나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줘야겠네요. 상위 1%면은 오 시즌 보상이 2만 다이아? 여기는 완전 그 현질러들의 단계겠죠? 아 잠깐만 이거 좀 발전을 많이 해야 되겠구만 결국에는. 아따고 나 또 머리 묻었어. 곰젤리 사라곰. 뭐야 길거리 상인 젤리입니까? 아직 탱글탱글하다 껌. 아 여기 뒤에는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껌. 자 이번엔 뭐 순례자의 마을이란 게 생겼네요. 아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소다전 어떻습니까? 아이 고마워. 잠깐 쉼터 같은 느낌인 것 같네요. 근데 이런 마을들은 뭐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뭐 딱히 하는 건 없나? 3-10까지였죠? 3-10 가기 전에 제 캐릭터들 스펙업 좀 할까요? 내가 토핑을 좀 껴야 되는데 토핑 체력 올려주는 거고 공격력 올려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게 나온 거 이게 좋은 거지? 지금 메인 딜러가 감초맛이랑 에스프레소 맛 예 둘이라서 얘네부터 올립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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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세졌다. 이제 스킬도 세졌어요. 힐러도 유지력이 필수라서 힐러도 만렙 찍읍시다. 확실히 에픽 쿠키들이 겁나 세긴 세. 에픽 쿠키 많아지니까 그냥 스테이지 순식간에 밀거든요. 아 그리고 요거 빨리 얻고 싶은데 보물 뽑기 좀 할까? 다음을 아 종이 부적 까비. 오 아 개까비. 어쨌든 에픽 뭐 무조건 이득이죠. 제발 무공 비급 무공 비급 무공 비급 하나만 주세. 요! 어림없는 소리. 레어도 한 개도 안 나온다고? 오케이 레어 에픽 하나만 뜨자. 무료 뽑기가 어떻게 더 잘 나오냐. 아 보물 뽑기 한 번만 더 해보자. 화가 나네. 지금 또 2만원 질러버렸습니다. 무공 어림없는 소리 갖고 싶어 그냥. 와 진짜 안 나온다. 1%밖에 안 돼가지고 보통 빡센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지막 한 번만 더. 아! 무공 비급이 안 뜬다. 너무 아쉽고. 딴딴딴딴. 최강의 해골이다. 이 모아서 쭉쭉 뭐 어택. 겁나 세요. 최강의 해골이다. 여기서 도망쳐보실 써주고. 넣어주고. 뭐야 별것도 아닌 것들이. 3-10 클리어. 뭐 어디까지 금방금방 뚫을 수 있을까요? 한 4에서 5까지는 순식간에 뚫을 수 있겠는데. 자 쿠키성 3레벨 진
와 순식간에 개꿀. 비스킷 붕차 1개, 3에 24까지 레벨 15 이상? 요것도 이제 3레벨 올려주고. 34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30분 가속권을 하나 써줍시다. 설탕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얘도 빨리빨리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생산량이 많아져서 빨리빨리 순환시킬 수가 있거든요. 설탕 놓음 패키지. 아, 놓음집도 하나 더 필요하구나. 놓음집 하나 더 하면은 이제 놓음이 한 명 더, 설탕 놓음 하나 더 증가죠. 영토 확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좀 넓은 공간 바로 하나 쓸 수 있겠네. 싹 털러 갑시다. 어딜 휴지 왕국에 자리를 잡고 있어. 여기는 우리 집이다. 어흥. 와다가가 김모아서 펑. 한번 더 오면은 큰 거 옵니다. 빵빵빵빵. 방수막 겁나 세고 실 넣어주고. 어흥. 좋아 좋아. 에스프레소는 좀 스킬 아꼈다가 자 한번 질러. 빠바빵. 아, 겁나 세 진짜. 에픽값 한다니까. 어 보스다. 뭐야 보스 맞아 이거? 순식간에 컷. 이제 또 지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생겼을 것 같은데. 비스킷 풍차, 나무꾼의 집, 쿠키하우스도 한 개 더 지을 수 있고요. 좋아. 이제 좀 약간 공장 다워지는구만. 뭐가 그리고 이제 건설이 많이 열렸네. 마녀와 유령의 밤. 7만 골드? 더럽게 비싸네. 왔다. 와 엄마. 여기 공간을 좀 약간 마녀 테마로 짓고 싶은데. 와 이거 마녀의 집 짓는 것도. 오로라 벽돌 10개? 잠깐만 설마 이거 건축도 현질. 설마. 오마이갓. 아, 후쿠의 근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 오! 여기 길도 좀 깔아야 왕국 같은 느낌 나지 않겠어요? 긁어서 채워 채워. 마을 이거도 한가씩 좀 띄웁시다. 이제 애들 얼굴도 좀 보고 말이죠. 됐다. 문이 열린다. 다음 여기. 여기 막힌데 뚫어야 돼. 열어. 와. 아 근데 성이 여기 딱 바로 앞에 있기는 조금 아쉬운데. 어우 어떻게 너무 답답해. 아 일단은 영역 확장부터 빨리 해야 되겠어요 이거. 오케이 여기도 확장시키자. 오픈. 좋아 좋아. 시원시원해. 이제 슬슬 넓어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 사이에다가 또 오솔길을 깔면은 마을 느낌이 좀 나겠죠. 집 다워지고 있다. 어? 자 쿠키들 다 모이세요 모이세요. 반상회 실시합니다. 이쪽 오세요. 테이블도 하나 세팅해놔야겠다. 에스프레소 맛도 일로 와요. 모여 모여 모여. 회의하자. 이 우리 쿠키 휴지마 쿠키 왕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자 의견 내봐. 먼저 감초맛. 야 그리고 에스프레소맛 너가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데 뭔가 좀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어? 제 예상대로입니다. 예상대로라고?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 나 아닌 것 같은데. 감초맛 너는 어떻게 해볼까? 너 뭐 또 작던 꾸미고 있냐? 아 왔다 왔다. 오케이 오케이. 왔으니까 온 김에 이거 그네나 한번 타고 가. 어? 얘는 못 타나? 어? 뭐지? 내 타는 거 봤었는데? 딸기맛 추러스 근데 설마 딸기 쿠키만 탈 수 있어요? 이리 와봐. 너가 야 이거 뭐 귀족이여 얘? 그네를 그냥 혼자서 독식을 해버리네. 일단은 오늘 이렇게 가지고 휴지 왕국 한번 살짝 꾸며봤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 올 때는 땅 확 넓혀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꾸며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연 여기 밑에까지 아직도 개방해야 될 땅이 겁나 많은데 정말 나중에 휴지 왕국의 모습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 좀 기대가 됩니다. 아 나중에 쿠키들 여기 싹 다 모아놓고 여기서 다과회도 좀 하고 놀기도 하면서 이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모여가지고 노는 모습. 안쪽에 들어가봐. 뭐야 들어가네? 앉아봐. 쿠키들 너무 진짜 커요인 것 같아. 오케이 진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발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